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April 2024,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S 단석. DS 단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한번 이제 신청하신 종목인데, 그 리사이클링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하는 친환경 업체입니다. 근데 좀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상장을 10만원으로 한 다음에 따따부를 간 다음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도 나쁘지 않고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흘러내리기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0만원 정도의 상장이 됐을 때 고평가 논란도 살짝 있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워낙 크고 매출도 한 뭐 1조 정도 하는 회사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나고 있고 그래서 꽤 이제 비싼 가격에 상장이 됐고 기대감에 이제 따따블까지 갔는데 그때 또 한참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뭐 폐배터리 쪽 사업도 하니까 2차 전지에도 또 연관이 있는 산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따따블 간 게 사실은 거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장하고 1년 동안은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2023년 12월 22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한 63% 매출, 폐배터리 쪽으로 23% 매출, 그다음에 나머지 쪽으로 이제 6.89% 이 정도 매출을 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보호예수 물량이 또 이제 3개월, 6개월, 7개월 있는데 3개월 물량은 풀렸고요. 6개월 물량이 6월 22일, 7개월이 7월 22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식 발행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원활치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도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이 지금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장성이 좋고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수급이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본인이 좀 시간 여유가 아주 많이 있어서 시간을 오래 보고 투자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분할 매도를 적절하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동력이나 매출이 나쁘지 않아도 이렇게 수급이 꼬여 있는 거는 다시 좀 이게 수급이 풀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